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는 많이 낮은 거예요. 손님이 다칠까봐, 내 가족이 힘들까봐, 공동체에 오염이 될까봐 자신의 재산권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는 보상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개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면 개인의 권리도 회복해 시켜줘야 되는 것이 지자체와 국가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고 싶습니다. 엄청난 것으로 장밋빛 미래로 마치 모든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현혹하지 않고 제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광역버스 쿼터제 허물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광역버스, 더 줄인 배차 가격으로 제 할 일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들에게 그럴듯한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듯한 24시간 어린이병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찮으시면 자식과 부모 세대의 죄책감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추구할 권리, 내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살리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됩니다. 24시간 어린병원, 중앙병원 출제나